들숨 날숨에 대한 부처님 법문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집중이 발전되고 연마되었을 때, 만일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더라도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집착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알아차린다. 만일 괴로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집착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알아차린다. 만일 기분 좋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더라도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집착할 것이 아니며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알아차린다. 들숨 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깊은 집중 상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느낌들이 발생할 때,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발생하면은 이 좋은 느낌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봐야 되고,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부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기뻐할 일이 아니다 라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또 괴로운 느낌이 발생합니다. 몸에서도 괴로운 느낌, 마음에서도 괴로운 느낌, 이런 느낌들이 발생할 때 이것 또한 무상한 것이다, 즉 변해간다, 이렇게 변해가니 집착할 것이 없다, 기뻐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다라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이것 또한 무상한 것이고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기뻐할 일도 아니다 라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좋은 것을 집착합니다. 또 괴로우면 그 괴로움 느낌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이런 집착하는 성향을 스스로 잘 알아차려서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몸과 마음이 행복한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어떠한 느낌의 형태이더라도 그 느낌들에 대해서 집착할 때 그 집착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느낌들을 오래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해로움을 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끊임없이 관찰해가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번뇌들에 대해서 마음이 진저리를 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보통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흐릅니다. 그런 것들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탐욕 속에 살기를 희구하는 그런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으로 와 닿을 때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의 길로 가려면은 번뇌들의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멈춤 없는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마음이 진정으로 번뇌들에 의해서 진저리치게 된 다음에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티의 확립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무엇이 사티의 확립인가? 세상에 대한 탐욕과 걱정을 멀리하고 열성적으로 분명한 알아차림과 사티를 가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느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것을 사띠의 확립이라고 부른다. 예, 부처님께서는 팔정대에 나오는 삼마사띠, 정념, 이 사띠의 확립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난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겁니다. 또 그 일어난 현상이 사라질 때 그 사라지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또 일어나는 현상은 또 반드시 또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 사라지는 현상을 또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잘 알다 보면은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알미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생각, 상상, 어떤 의도, 탐욕, 애착, 좋고 싫고 이런 다양한 심리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일어날 때마다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현상을 또 주의 깊게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다섯 가지 장애, 육내외척, 오치염, 칠각지, 사성제의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다 보면 다섯 가지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다섯 가지 장애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육공과 육경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 오치원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 사성제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알 때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알미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분명한 알미 일어날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자만, 질투, 잘못된 견해, 악의들이 제거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고요히 정진해 봅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명상하겠습니다. 마찌마니카야 사티파타나 경에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호흡에 대한 관찰입니다.
어떻게 몸을 몸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머무는가. 숲이나 나무 아래 또는 빈 오두막으로 가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몸을 바로 세우고 사띠를 앞에 세운다. 온전한 사띠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온전한 사띠를 가지고 숨을 내쉰다.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숨을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숨을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쉬면서 숨을 짧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내쉬면서 숨을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알아차린다. 나는 들이쉬는 숨의 처음부터 중간과 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쉴 것이며 내쉬는 숨의 처음부터 중간과 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수련한다. 나는 강하게 들이쉬는 숨을 고요히 하며 숨을 들이쉴 것이며 강하게 내쉬는 숨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쉴 것이다 라고 수련한다. 부처님 법문처럼 잘 기억하면서 한번 실천해 봅니다. 숨이 길게 들이실 때는 길게 들이시는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또 숨이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나가는 대로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숨이 짧을 때는 짧은 대로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숨의 처음부터 중간 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는 부처님의 주문입니다. 호흡에 들숨날숨을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와서 또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현상을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또한 내가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심리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의 현상을 알아차립니다. 편하게 호흡과 심리현상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차립니다. 이 수행은 통찰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편안하게 알아차립니다. 만약에 생각의 현상으로 자꾸 빠져들 때는 그 생각의 현상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혹은 생각함 생각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함 생각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그 생각의 현상으로 빠져들지 않고 관찰자 입장에 생각의 현상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현상을 생각함 생각함 화가 나면 화가 남 화가 남 짜증이 나면 짜증남 짜증남 질투가 나면 질투남 질투남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다시 또 호흡의 현상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해 가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명상에 젖어들어 봅니다.